오늘 사온 아구예요. 머리가 뭐 상당히 크죠, 아구다 보니까. 그런데 요리해 먹으려고 이거를 잘라 보니까 안에 이런 게 나왔어요. 뭔가 하고 이제 봤거든요. 그랬더니 뭐 새우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게 위구나라고 생각이 돼요. 근데 지금 머리 크기랑 위 크기랑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이게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잘라 볼게요. 생각보다 잘안 잘라지네요. 튼튼한가 봅니다, 위가. 가위로 싹둑싹둑 하는데도. 조금 구멍이 났네요. 이 가위가 안 되는 가위가 아니거든요. 잘 되는 가위인데도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. 아우, 위가 상당히 질기네요. 이거 녹색 나는 거는 뭐 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어우, 냄새. 했더니 지금처럼 이게 뭔가요? 쪼꼬미인가 봐요. 네, 쭈꾸미도 먹었고, 식성이 되게 좋습니다. 새우도 먹었고, 혹시 이거 살아서 움직이진 않겠죠? 먹은 것들이. 자, 이거를 좀 꺼내보니까요. 지금 이것처럼 나왔어요. 뭐냐면 생선이에요. 생선이 이제 많이 소화가 돼서 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아까 꺼낸 쭈꾸미가 있고, 새우가 엄청나게 많아요. 뭐 지금. 20마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. 아직 다 꺼낸 건 아니고 지금도 꺼내고 있어요.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. 거의 대부분 새우예요. 이거는 게 같네요. 예. 아기의 식성이 참 대단합니다. 위가 엄청나게 큰데 머리만큼 커요. 근데 그 안에 꽉차 있어요. 지속적으로 먹나 봐요. 자,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빼놓겠습니다. 이렇게 다 빼냈고요. 지금 이게 남은 위예요. 여기 위 껍데기 나머지고요. 이렇게 돼 있고, 그다음에 이쪽이 지금 빼낸 거예요. 이만큼 나왔어요, 속에서. 그러니까 새우만 지금 뭐, 한 40, 50마리 먹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생선. 그리고 무슨 생선의 턱뼈. 그러니까 생선을 두 마리 먹었나 봐요. 턱뼈가 따로 있거든요. 얘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. 이런 뼈도 있고, 아까 쪼꼬미. 이 정도면 뭐 새우를 시장에서 한 보따리 산 느낌이 들 정도로 많네요. 그럼 제가 아구를 처음 이렇게 요리를 해봐가지고, 신기해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. 자,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